자, 이 개발의 단계는요. 앞글자를 따면은 7개의 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글자 왜 앞글자 얘기 드리냐면 순서로 한두 번 물어봤어요. 7개의 단계, 5개의 단계로 축소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 단계라는 건데요. 이게 구상 단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개발업자들은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를 만들어내는 게 개발이라고 그랬냐면요, 공간을. 그죠? 근데 이 공간에 관한 사회적 수요 있죠. 예, 수요에 어떤 이제 욕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욕구에 부응하는 뭐를 만들어내는 거,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개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우리가 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펜션 얘기하잖아요? 펜션. 이 펜션의 원래 뜻은 연금이에요, 연금. 펜션이 우리나라에는 민박 뭐 하는 그 대상 주택으로 소개가 돼 있고 이번에도 뭐 고등학생 사고 난게 펜션이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 원래 이 펜션이라는 거는 그 정년 퇴직을 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펜션이라고 그래요. 이 자체가. 근데 이 펜션에 대한 수요가 대두되기 시작한 거는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란 얘기죠. 예, 근래 뭐한 4, 5년 전서부터 고령화 시대 또 인구 100세 시대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이게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공간을 필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뭐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하는 거죠. 아이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이거는 대략, 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비용 대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그죠? 이게 수요는 있는데, 그죠? 아직은 그 수요가 활성화되기 전이라 그러면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비용은 발생하고 수익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모색하러 가냐면 부지 모색 및 확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개발업자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같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 개발 사업에 현물 출자하겠죠. 돈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토지를 대는 거죠. 그래서 개발업자의 자금하고 합쳐져갖고 우리 아까 지주 공동 사업 이런 거 해봤었죠. 예, 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까지 확보가 되면은 타당성 분석으로 가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률적인 거,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을 다 조사하는데요. 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인 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단계로 가겠어요? 금융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자금을 융통할 때 개발 금융이 있죠. 이 개발 금융에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이게 대표적인 개발 금융인 거예요. 예, 이선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설 단계로 들어가면은 뭐를 선정해야겠어요? 시공사는요, 이 개발을 진행할 때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를 시공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건설사들이 시공사 역할을 할 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건설사들이 다 시공을 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건설사들도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조건으로 뭐를 따내는 거고요. 시공권을 따내는 거고.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전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연결이 한 번에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흐름을 좀 아시면은 내용 정리도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마케팅. 그죠? 자,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그 400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양가로 출발해 마케팅이라고 있죠. 마케팅이라면은 중요 임차인, 정박 임차인을 사전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거기 중형임차인 또는 정박임차인은 한 곳에 입지를 정하게 되면 종처럼 이동을 하지 않는 임차인을 말한다고 해놨잖아요. 왜 이걸 이제 좀처럼 이동하지 않는다고 해놨냐면 이게 중요임차인은 우리가 키 테넌트라고 그러고요. 정박임차인은 앵커 테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의 그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임차자가 하는 게 있고요. 정박임차자가 이런 게 있는데 참고로 우리 학원 건물 있죠. 네. 학원 건물의 외부에서 우리 학원 건물을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요양병원일 거라고요. 위에 여기 그 저기 어르신들이 여기 요양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나 이제 면회를 오거나 이제 들여다 봐야 되니까는 이제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올라가면 10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쭉 해서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건물에 만약에 롯데시네마가 있어요. 그러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꾸준히 사람들이 이 건물을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애들이 그게 중요 임차자들이에요. 그게 키 테넌트. 그러니까 걔네를 보고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애들이 있죠. 예, 그래서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입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 있죠. 예, 매출이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스타 땡땡이라는 커피 전문점 있죠. 예, 걔가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 상권의 지형도가 틀려져요. 그게. 예, 그런 애들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 건물에서는 1층에는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커피 전문점, 뭐 분식집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편의점 이런 거밖에. 이거 보고는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진 않거든요. 근데 은행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용을 해야 되니까 방문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애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대를 줄 때. 그래서 그런데 은행 같은 애들은 구조상 한번 장소를 정하면 쉽게 이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박 임차인 이렇게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용어 중에서는요. 예비적 타당성, 타당성, 마케팅 요거 세 개 정도는 조금 더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따른 위험이라고 있어요. 개발의 위험은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레리 워퍼드라고 하는 학자는요.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 크게 이거 세 가지를 대고 있어요. 세 가지를.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위험의 종류는 더 많아요. 예, 많은데 기본서상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해요. 법률적 위험은요. 뭐 각종 인허가에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있죠. 거기 보시면 법적 위험이란 부동산 개발에 수반되는 각종 규제 및 공법적인 이용 제한과 소유권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법적인 위험 등과 같은 법률적 측면의 위험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건 이제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허가를 누가 내주냐면 행정관청이 내주겠죠. 근데 이게 지연이 되거나 캔슬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러면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요. 초기 단계의 작업을 시행사들이 하죠. 근데 시행사들은 이 토지를 갖다가 최소한 계약은 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뭐는 줘야 돼요? 계약금 줘야 돼요. 일단 계약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관련 서류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도에 문제가 있다고 반려된 거죠. 그런데 이게 개발 사업 규모가 크면 설계도를 수정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개월씩 걸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계약금만 지급하는데도 많으면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자기 돈이 안 되면 빌렸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개발에 인허가는 지연이 되면서 금융비용은 발생하는 거예요. 이자는. 그런데 이자는 계속 물고 있는데 결국 취소됐어요. 인허가 또 안 떨어졌다고요. 그러면은 쓰러지는 거죠. 초기 매몰 비용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위험들이 많고요. 또 이 해당 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지역 정세에 안 맞는다든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건강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일조권 침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같은 게 제기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어지면 손해가 크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게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위험이라는 거는요. 자,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라든가 임대 등이 장기화될 수 있죠. 그렇죠? 또 애초에 내정했던 분양가보다도 싸게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위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선분양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죠. 초기에 매도 또는 임대를 주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 401페이지 있죠. 거기 시장 위험에 가면은 다섯 번째 줄에 동그라미 B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이 완성 시점에 가까울수록 시장 위험은 줄어드는 반면에 가치는 상승한다. 그러므로 개발업자는 대상 부동산을 초기에 매도 또는 임대해서 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초기에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게 선분양이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후분양을 하게 되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의 리스크는 개발업자가 다 부담하겠죠. 대신에 완성된 걸 가지고 파니까 가격은 높게 측정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용 위험은요. 우리가 이제 공기가 이제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공사 기간이 있죠. 예정됐던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길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 현장에 가게 되면은 걔네가 공사를 완공할 때 목표 날짜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시켜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무제 뭐 이런 거 추구하면서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공사 기간을 이제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에서 한 부장급 되는 양반이 대형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공사에 가서 현장 소장으로 가서 그걸 기간 내에 잘 완성을 해서 끝내면 그다음에 승진하는 거죠. 이사로 이제 가는 거고 실패하면 끝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걸 체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현실적으로 써요. 최대가격 보증계약이라는 거는 실제 시장에서도 쓰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나온 선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층짜리 주상복합을 짓는 거죠. 지을 때 여기 이제 개발업자가 있고 여기 시공사가 있으면 시공사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50억의 범위 내에서 얘네가 책임 완공시켜주는 거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다 얘네가 떠안는 걸로 하고 그죠. 그럼 일종의 시공사 입장에서는 웬만한 저기가 없으면은 이 조건으로 계약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다 보면 비용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얘네 입장에서는 부실 시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얘네가 만약에 분양까지 대응하게 되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오히려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저기 한 몇 년 전에 부산에 가면은 LCT라고 이 비리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공업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건설사인데 걔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 계약을 체결했겠어요. 일감이 없어갖고 이걸 한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위에서 틀림없이 오더를 줬으니까 이 계약으로 체결해서 완공을 시켜준 거죠. 이게. 어쨌든 이런 거예요. 얘는 아직은 뭐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위험에 대한 거.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어요. 자, 개발의 이 타당성 분석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세분하면
자,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요. 위에 거 세 가지를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선행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얘네 둘을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후행 분석이라 얘기는 하는 건데요. 참고로 보시면 우리가 조그만 있죠. 예. 단독 주택을 하나 짓든 뭐 임대 만약에 원룸 뭐 주택을 짓든 간에 무슨 조사는 다 해야 돼요. 시장 조사는 해야 돼요. 이게 지어서 분양이 됐을 때 분양할 때 시장에서 분양이 잘 될 수 있을까? 수요가 있을까? 이런 조사를 해 줘야 되죠. 그거를 토대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성. 수익성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상에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은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있죠. 지역경제 분석은요. 개발을 내가 추진할 거라고 하는 대상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의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즉 인구, 가구, 고용, 소득 이런 부분이 있죠. 총체적인 거시의 어떤 지표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산에 가면 G땡이라고 하는 왜 자동차 공장이 있다가 전에 폐쇄됐죠. 그 지역에다가 대규모의 주상복합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오피스라든가 이거 지어서 분양하면 분양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역경제 분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지역경제 분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무슨 분석이냐면 시장 분석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발업자가 그 지역 내에 모든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왜 의류 회사 쪽을 보더라도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그 그룹이 따로 있죠. 예를 들어서 유아복을 주로 생산한 데가 있고 아니면 미시를 대상으로 한 이제 의류를 주로 생산한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20대 예를 들어서 뭐 미시를 대상으로 해서만 하는 거를 생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모든 수요가 아니라 요 중에서 특정 부동산 있죠.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시장을 공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하고 뭐를 분석하는 거예요. 공급을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에서? 시장 분석에서. 그러면 요 특정한 부동산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도 어떻게 돼요? 또 한정돼 있겠죠. 그 과정에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차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무슨 분석에서? 시장 분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게 시장성 분석인데 시장성 분석은 요 전 단계에서 분석한 요 특정 부동산 있죠. 얘를 시장에 공급했을 때 얘가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거. 그걸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흡수율 분석 이런 것도 같이 해요. 요게 시험상에서는 한 세 번 지문으로 인용한 거예요. 얘도 한 번 나왔고 그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조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아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전 단계에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 있죠. 수익률을 조사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누구를 모집할 수 있을지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 그죠? 그거를 조사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결국 이거를 매개로 해서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하는 거는 투자 분석에서 이루어져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개발 대안 중에서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으로는 한번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제 몇 번씩 도시면은 구별이 다 가능하세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기 405페이지 가시면요. 405페이지 가시면 그 부동산 분석의 체계라고 나와 있죠. 405페이지. 그죠? 예. 네. 거기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등호가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상위 레벨의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이 분석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서 과정에서 이거 순서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또 나올 일은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자, 그다음에 406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공공사업의 민자유치 방식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일단 별표는 해두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에서 꾸준히 나와요. 꾸준히. 예, 그래서 5번은 나중에 돌아올 때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아, 거기 가면은 입지 개수 있죠. 예, 이건 계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도 나올 수 있고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론으로 나왔던 적도 딱 한 번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더 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계산 논리는 요거 나중에 계산할 때면요. 계산 요건이 간단해요. 이거. 예, 그래서 그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424페이지에 가면요.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관리. 관리는요. 어렵게 나올 게 없어요. 관리는 나오면 무조건 하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관리는.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죠. 아, 우리 교재 보면 관리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관리의 개념을 보면 부동산을 그 목적에 맞게 최유효 이용할 수 있도록 취득 및 보존, 이용, 개량 등 운영과 관련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에는 처분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 뭐 처분의 전 단계가 관리다. 이렇게도 뭐 써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이 관리라는 것은요. 개발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자체가 지금까지의 논리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개발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또 개발을 추진 중이고 그러면 개발 이후에는 뭐를 잘해줘야 돼요?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개념이 관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명이 오래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과 유용성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명이 짧아지면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크죠. 이게 우리나라의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의 그 시장도 규모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아직은 표출은 잘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러면 이런 관리라는 거는 왜 해줘야 되냐면요. 거기 보시면은 도시화라고 돼 있고 건축 기술의 발달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맞물려서 생각하시게 되면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부동산 문제는 여기서 야기된 거예요. 도시화 과정에서. 자, 도시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이나 교육이나 금융이나 행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이겠어요? 도시로. 그런데 우리가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없어요. 그렇죠.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공간을 활용할 때 지대한 영향을 준 게 엘리베이터의 개발이에요. 건축계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되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이었잖아요. 단독주택 관리는 누가 했겠어요? 소유자가 한 거예요. 혼자 다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공동주택은 틀리잖아요. 전유 부분이 있지만 공용 부분이 따로 존재하잖아요. 전유 부분은 자기가 관리하더라도 공용 부분에서는 자기가 손댈 수 없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줘야 돼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농업 활동할 때는요. 라이프 사이클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애들 낳고 살다가 거기서 사망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산업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여기 가까운 세종시만 하더라도 거기 부동산 중에 아마 최소 못해도 3분의 2 이상은 외지 사람 걸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인가의 관리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재 소유자가 증대하면서 또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류해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영역별 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리의 영역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가면은 무슨 관리가 있냐면, 예, 자산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AM이라고 그러고요.
QM이라고 그러고 이걸 FM이라고 그래요. 아, 이 중에서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가 이거예요.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자산 관리 있죠. 이게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예요. 그래서 왜 시중에 보면요, 자산 관리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공인받은 게 아닌 거예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산관리사 이 자격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번 추진을 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자산관리 정도는요, 일반적인 부동산 관리의 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혹시 만약에 이 제도가 도로 시험 공식화된다고 그러더라도 일반인들이 응시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산관리의 그 업무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자산관리만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쪽의 관리예요. 자산관리만. 그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라든가 재투자라든가 재개발을 결정하거나 매입 및 매각 관리하는 것 있죠. 거기다 하나 추가하는 게 뭐가 있냐면 리모델링 아시죠? 네, 리모델링에 대한 결정도 자산관리에서 하는 거예요.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겠죠. 예, 그런 식의 관리하는 게 자산 관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관리라는 건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소유자가 갖고 있는 왜 원룸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이런 거를 관리해주고 임차자 관리하고 뭐 이런 것 있죠. 임대차 계약을 대행해주거나 뭐 이런 것 있죠. 그런 것 정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갖고요. 이 시설 관리가 예전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려진 거예요. 인텔리전트와 빌딩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앙 그 통제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온도, 습도, 공기에 대한 흐름 뭐 이런 거를 컴퓨터로 다 제어하고 조정하고 막 이런 거죠. 요즘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어하는 게 이 FM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소극적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그러면 출제자들이 문제를 출제하면요, 셋 중에 뭐를 답으로 유도하겠어요? 이거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무슨 이 단원이 있으면 그 안에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고 돼 있죠. 그 내용적 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이게 법률적인 관리가 있고요. 경제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기술적인 거. 그래서 주로 이 계약 관리 있죠. 이건 법률적 관리에 들어가고요. 인력 관리 있죠. 이거는 무슨 관리예요? 경제적 관리예요. 경계 측량을 이렇게 실시하는 경우 있죠. 이거는 무슨 관리예요? 기술적 관리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법률적 관리 가서 권리 분석과 조정이 있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건 누가 봐도 법률적 관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에 가서 수지 관리 있죠. 회계 관리. 이건 누가 봐도 경제적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로 쓰는 게 주로 인력 관리하고 계약 관리 있죠. 예, 이거를 바꿔줌으로써 오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관리는 뭐 구별할 게 없잖아요.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이런 거 다 기술적 관리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것 있죠. 그럼 가만히 보면은 경계에 대한 구분을 한다는 거는 법률적 관리하고의 착각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에 또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가시면 참고 안에 대상 부동산의 유지 활동이라고 있죠. 박스 안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일상적, 대응적, 예방적 이렇게 돼 있죠. 예, 글자를 그거를 묶어버리면요 이게 나와요. 이 대학 이름 들어보시죠. 예? 예. 그래서 맨 앞에 나온 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방적인 게. 그러니까 예방적인 것은요, 시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보수, 진단, 수선 있죠. 예, 이런 거 하는 것이 예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참고로 모든 시설물 가게 되면 일정 층수 이상이면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죠. 엘리베이터는 주요 시설인 거예요. 엘리베이터 보면은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솔직히 그 펜션에 대한 부분도 안전에 대한 부분의 그 어떤 이제 진단이라든가 점검 이런 거를 제대로만 했었어도 그 사고가 안 났을 거라고요. 그게 뭐 연통이 뭐 이렇게 위치가 뭐 틀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걸 그 이전에도 뭐 어디 뭐 가스공사가 가서 봤다면서요. 안전점검을 해갖고 정상이라고 다 해놨는데 불과 그 사이에 문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방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거는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있죠. 그 대응적인 거는 주로 소모품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강의실에 있는 형광등 있죠.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얘가 신호를 보내야 알죠. 보내면 우리는 바로 교체해 주면 되죠. 그게 대응적 유지 활동이에요. 그래서 예방적 유지 활동을 기초로 문제를 한 두 번 낸 적이 있어요. 용어 정도 알아두시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쭉 얘기해 드리면서 여기만 별표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얘만 따로 오지선 따로 내요. 얘만. 그래서 얘가 관리 보게 되면 방식이라고 그래서요. 관리 방식별 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먼저 보면요. 무슨 관리가 있냐면 자가관리라고 있어요. 직접관리 또는 자치관리 뭐 이렇게도 내는데 가장 오래된 관리 방식이 이거예요. 자치관리. 그러니까 주로 단독주택 아시죠? 2층 또는 3층 규모의 소규모 건물 관리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관리하면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이거. 얘가 보면 의사 결정이 신속해요. 내 거니까. 그죠? 이번에 대청소 한다? 내가 맘먹으면 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요? 기밀 유지가 잘 되죠.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은요. 내가 밖에 나가서 떠들지만 않으면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그렇겠죠? 네. 자. 단점은 뭐가 떨어지겠어요? 전문성이 떨어지죠. 소유자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본업에 전념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무사 안일주의 있죠. 즉, 매너리즘 있죠. 뭐, 올 여름도 잘 견뎠는데 내년 여름도 잘 견디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 봐야 될 거를 자꾸 미루는 거죠. 자, 근데 위탁관리는요 우리가 외주관리자 간접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외주관리.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장점이 있죠.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일단 전문성이 좀 높죠.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죠. 그렇죠? 무사 안일주의를 탈피하겠죠. 그렇죠?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겠죠. 자기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잘 안 되겠어요? 기밀 유지가 잘 안 되죠.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어도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집에 있었던 운전기사라든가 가정부라든가 정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은 알려지겠죠. 이번도 왜 뭐 항공회사의 갑질 사건 나왔을 때 결국은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입을 통해 가지고 그게 나온 거죠. 갑질에 대한 어떤 증언들이.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저기 잘 보시면 이게 크로스잖아요.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 얘의 단점이 얘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쪽을 이해를 하면 뒤집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위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를 우리가 혼합관리라고 그래요. 무슨 관리? 혼합관리. 그러니까 혼합관리는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혼합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뭐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임차인의 선정 기준 및 임대료 산정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이번에 갈 때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이쪽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는. 이게 여기는 나오면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는 관리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수업이 이제 올해는 이게 마지막 수업이죠. 네, 이제 뵈면 이제 1월 달에 뵙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1월 달부터 해서요. 10월 달이 여러분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몇 번 보겠어요? 이거 하면은. 이게 한 달에 네 번이잖아요. 예. 네. 그럼 4, 9, 9월 달까지 하면 36번인데 틀림없이 쉬는 거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36번까지는 못 가고 한 34번? 그러면 10월 달에 가게 되면 한 두 주 가면은 이제 우리 종강일 거라고요. 그럼 플러스 2 하면은 한 36번? 뭐 이 정도 남은 거예요. 그죠? 예. 정규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36번 안에 우리는 다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보시면은 어디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숙달이 돼야 돼요. 그게 그대로 나오든지 변형이 돼서 나오든지 간에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해더라도 이게 100%의 이해도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필요한 이해도는 한 80%의 이해도예요. 80%의 이해도를 가지고 60점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100% 이해한다 그러면 점수에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내가 필요한 점수를 다 맞을 수 있는데. 80점 맞고 싶으면은 80점 딱 맞을 수 있고. 그 전에. 그러니까는 저게 단기 속성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딜이 하는 거는 처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가면서 이제 좀 조금씩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것들이 조금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요. 입문을 거쳤으니까. 그죠? 예, 조금 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가면서 내용을 점점점 펼치냐면 그렇진 않아요. 기본에 했던 이론이 있죠. 그 안에서 중요한 애들 위주로 중점으로 해서 이제 범위를 좁혀가는 거예요. 거꾸로. 거기서 빠진 애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내용만 갖고 정리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2월 달에 하는 기초 이론이 가장 넓게 해주는 거예요. 넓게 설명해주고 3, 4월 달, 5, 6월 달 가면서 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좁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것 있죠. 예, 그 파트만 계속 반복을 시켜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의 문제가 나오면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최소한 6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0점 이상을 맞아서 2차로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끝날 때 이거 거꾸로 돼서 이렇게 벌리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언제 다 정리할 거예요, 이거를. 그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건 빼고 기초에 한번 딱 듣고 이걸 기초 중요한 애들은 선생님 계속 반복을 시켜줘요. 유형을 바꿔갖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라고 돼 있어요. 마케팅. 이게 원래 마케팅이라는 그 내용은요. 원래 경제학의 일부에 있던 애들인데 얘가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바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별도의 이론으로 독립돼서 나온 게 이제 마케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제품을 이제 기획 생산을 해서 그게 소비자에게 도달시키게 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다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보다도 넓은 의미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법률적인 부분에 있을 때 법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과 경영 능력이 더 중요해요. 실제로 중개업 하시다 보면. 중개업도 이게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사무실을 경영하려고 그러면 경영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지 수익도 내면서 끌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못하면 문 닫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마케팅 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는 그 밑에 가면 마케팅 전략이라고 아까 별표라고 그랬었죠. 예. 네. 얘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 제품을 기획, 생산을 해서 이것이 누구에게 도달될 때까지, 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을.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잘 알아야 돼요. 환경의 변화를.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기로 하고요. 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시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에요. 자, 전략이 있는데요. 이 전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있죠. 이거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공급자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거나 아니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요. 여기 있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있죠. 예, 네,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그 과정이 있겠죠. 그죠? 과정에서 소비자의 심리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뭐를 끌 수 있어야 돼요? 관심과 주의를 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의 TV가 한 70년대 중반서부터 이게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채널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서 돌려야 됐어요. 그죠? 네. 김총각 7번, 그러면 가서 7번 틀 때까지는 화면이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광고가 상대적으로 덜 자극적이었어요. 그 시간이, 매출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리모컨 시대잖아요. 딱 채널 돌릴 때 뭔가 특징적인 게 없으면 채널이 확확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 보게 되면은 왜 쇼핑 호스트들 있죠? 그 사람들의 톤이 일반 톤보다 높은 거예요. 딱 뭔가가 탁 들어갔을 때 귀에 쏙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힘든 거예요. 일단 소비자가 관심이 없으면 물건 사야 안 사요? 안 산다고요. 탁 틀었는데 뭔가가 괜찮다 뭐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 거기에 바탕을 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아이다의 원리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뭐냐면 어텐션이에요. 고객의 뭐를 끌어야 돼요? 주의를. 인터레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의와 관심, 흥미를 유발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은 누구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관계 마케팅은요, 얘는 수요자하고요 공급자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관계 있죠. 이게 수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전략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브랜드 아시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면서 관계를 유지시켜가는 거예요. 지금은 말이죠, 뭐 H건설이나 W건설이나 예서 S건설이나 이런 건설사의 명칭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은 그 레미땡, 프로땡땡, 자땡 이런 브랜드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브랜드. 강남의 가장 전통적인 오래된 애들이 타워펠 땡땡이라는 주상복권 있는 거 아시죠? 얘가 브랜드 자체에서는 고급 브랜드의 대명사잖아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좋은 데 사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고객들이 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광고 컨셉이
여기에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하고 뭐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 간에도 화목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계속 고객에게 어떻게 돼요? 전달하는 거야. 그럼 얘네가 분양 계획이 없어도 광고해요. 그래서 고객들이 나중에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은 자사 브랜드를 신청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략이다? 관계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동통신사 있죠? 얘네 광고 치열한 거예요. 얘네가. 그럼 걔네가 신제품이 매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계속 해야 해요. 광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모델이 바뀌더라도 우리 거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왜 절이 딱 배경이 되고 스님이 절을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 나가봐야 별거 없다고. 여기 절에 오래 있을수록 혜택이 많다고 말리는 그런 CF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이미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고객 점유하고 관계 마케팅 있죠. 얘네는 제목을 바꿔주는 것 말고는 딱히 출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성을 주는 거는 여기예요. 시장 점유 마케팅. 그래서 여기는 SDP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뭐가 있다? 4P 믹스 전략. 그래서 이게 세분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얘 따로 얘 따로 또 문제를 내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439페이지 가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 SDP 전략 나오죠. 그 다음 그 밑에 가면 4P 믹스 전략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들은 걔네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문제를 낼 때 좀 더 다양성 있게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기도 하냐면요. 뒷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제 하나 나와 있죠. 하단에. 그죠? 틀리고 물어봤죠. 근데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럼 틀린 거죠. 고객점에는 누구 위주에? 수요자. 얘가 공급자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제한다고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거 해준 이유가 있겠죠. 에? 이거 출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임대주택 정책에 가면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감소시키고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거 있죠. 그거 갖고도 출제를 해요. 그게 두 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답으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세부적인 거는 하면서 또 돌아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있는 광고라는 거는 지금 뭐 참고하셔도 돼요. 마케팅의 일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50페이지에 감정평가 이론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리고 자 일단은 여기도요 노란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감정평가론이. 왜 노란색이 될 수밖에 없냐면 얘는 40문제 기준에 했을 때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 15% 내외를 내니까 매년 6개에서 7문항 정도를 출제를 해요. 여기가.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책형이 A형하고 B형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A형을 만약에 선택이 되면은 한 35번서부터 40번까지가 간평이에요. 배열상 순서가. 그래서 여기가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게 있고요.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여기 세 가지가 시험 목차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감정평가의 기초 방식 가격 공시도가 있을 때 통상 비중은 이 정도의 비중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두 개, 세 개,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방식을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여기는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낼 수 있어요. 근데 근래 감정평가 출제에서 감정평가 방식은 거의 계산만 나와요. 이론이 안 나오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계산 싫어해요. 그죠? 네, 계산이 싫어하는데 10문제 중에서 3개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정평가 방식의 이론도 힘들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계산이 나오니까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얘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반타작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섯 개 나오면 반은 맞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반은. 그럼 반은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간평 쪽에서 정리하실 때 460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6번에 부동산 가격제 원칙이라고 있죠. 460페이지에. 예, 거기 별표 하나 하시고요. 별표 하시고 461쪽에 가시면 중간에 양가로 3번의 최유효 이용 원칙에 내부 관련 원칙이라고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가면 균형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별표 하시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서 462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양가로 4번의 최유효 이용 원칙에 외부 관련 원칙이라고 있죠. 1번의 적합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그거 일단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466페이지에 가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얘네가 근래에 보게 되면 크로스로 한 문제씩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감정평가의 어디에서? 기초에서. 그죠? 예. 일단 요거 해놓고 나중에 이제 가격공시제도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감정평가론 맨 앞으로 가시게 되면 450페이지 있죠? 거기 하면은 감정평가의 개념이라고 돼 있죠.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놨죠. 그리고 가로 열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라는 법률이라고 돼 있죠. 그건 지워버리세요. 그건 법령이 바뀌었어요. 이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작년 1월 달인가 그때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 정의가 이 법률에 의거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였는데 개정이 되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 감정평가라는 거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라고 돼 있죠. 개념에 보면 네, 그 경제적 가치가 시장 가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가치를 파악한다? 시장 가치. 그럼 왜 시장 가치라는 거를 파악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 시네마라고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H 모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트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지난번에 했지만 이 시네마 있죠? 영화관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모텔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마트 종합병원 이게 다 없다고요. 시장성이 생각해보세요. 이거 팔려고 나오면 아무나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이게 중개업자의 매물로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성이 없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일반적인 물건을 우리가 거래할 때 가치를 추계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물건마다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서 가치가 다 틀려요. 그죠? 근데 그 가치의 판정을 일반인들이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수명이 긴 재화인 거예요. 미래의 변화에 대한 가치의 변화까지도 감안해서 가치 추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추계해야 되냐면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격제도가 감정평가사 제도 있고 공인중개사 제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이 한 열 문항씩 나왔었어요. 열 문항씩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이 문제 맞히기도 좋았었어요. 낼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좁혀갖고 이제 몇 개 해보시면 돼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간편까지는 뭐 지금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기초 이론하면 이걸 해요. 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해드려 볼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3방식을 설명을 끼워서 같이 다 설명을 해보고요. 또 한 번은 3방식을 뺀 상태에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 포함해서 들으면은 어렵다고 생각이 될 텐데 얘를 빼고 하게 되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개는 맞출 수 있어요. 세 개는. 그래서 제가 목표라는 거는 다 맞으면 좋겠으나, 그죠? 안 되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실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빼고 해도 돼요. 그죠? 대신에 설명은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2월 달쯤에 한번 설명 들으실 거예요. 신서 구성상.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하신 거고요. 뒤에 뭐 계산 문제 이런 거에 따라서 속상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단 얘기죠. 네, 그래서 자, 한 주를 쉬고 1월 달이 되면 앞에 이제 첫 진도부터 가시는 거예요. 네, 첫 진도부터 가서 쭉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처음에 제가 이렇게 생략을 시켰던 것 중에 보면은 다른 법과목에서 들어야 될 기본적인 용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학개론에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과목에서 이제 설명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들어가면은 다른 과목에서도 해당 용어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쉬는 동안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읽어보는 식으로, 그죠? 예, 뭐 그냥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고 한번 전체적으로 아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별표한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어 정도 한번 각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1월 달이 되면 3교시 수업이 아니라 4교시 수업이에요. 최소한 1시 반에서 2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입문이니까 지금 3교시씩 해드린 거예요. 처음에 오셨는데 한 번에 많이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3교시 수업 해드린 거고, 1월 달 되면은 4기 수습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끝나고 우리 한 번 더 쉬고 다시 수업하고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죠?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